자, 이 녀석이에요. 이 녀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판왕 같이 생긴 거죠. 끝판왕. 자, 보시면. 자, 아이고, 지금. 이 양반 눈이 좀 살짝 이상하게 변했네. 하여튼, 자, 보시겠습니다. It seems that he loved her. 이건 뭔 얘기냐?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. 추측은 지금 한 거예요. 사실은 과거인데, 추측은 지금 한 거예요. 요거요. 여태까지 안 했던 유형이죠. 사실은 과거인데, 추측은 지금 했던 거. 요런 형태. 자, 요런 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? 자, he seems that, 여기 seems 꼬대로 써줘요. 자, 그런데, to 부정사니까 여기에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가지고 to lover 하면은 아까 거랑 똑같아지죠?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걸 추측하는 건지 그가 그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to 다음에 그 울며 겨자먹기로 to have plus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. 요걸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. 이거 이제 슬슬 헷갈리죠?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세 가지 유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